자, 외곽 연결. 멈춰놓고 스탑 점퍼 깔끔합니다. 어, 지금도 스크린을 잘 타고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네요. 아, 사실 저런 엔트리 패스들이 굉장히 센스 있게 들어가게 된다면 득점을 쉽게 올릴 수 있죠. 오우. 자, 지금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모비스의 김동환 선수입니다. 역시나 모비스의 김동환 선수는 계속해서 뭐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훅샷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도 어려운 자세에서의 득점이었는데. 자, 핸드오프 왼쪽 빙글 돌면서 편하게 올려놓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나왔어요. 자, 외곽 오픈 찬스. 립 맞고 나온 공 수비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어허! 골밑 놓치지 않습니다. 이준혁. 네, 지금 수비를 좀 의식하다 보니까 짧았죠. 네. 좌우서 이 장면 빠른 스피드를 이용했던 득점이었고요. 자, 네. 더덕이 없는 자세였죠. 김동환. 자, 오른쪽에서 현란한 드리블 보여주면서 베이스라인 공략 리버스 레이어 들어갑니다. 지금은 상당히 멋진 득점인데 마지막에 파울. 강경민 선수의 파울이 있었습니다. 어우, 대단했어요. 네, 블락을 완벽하게 한쪽에서 패스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요. 자, 들어가면서 오! 자, 좋은 플로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LG 선수들 다른 유소년 어린 선수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이번 경기에서 석점, 첫 석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오펜스 파울. 네, LG는 스크린을 걸어주는 과정에서 자꾸 파울이 나오거든요. 네, 자, 우선 김대현 선수의 멋진 플러터 장면이었고요. 자, 이 장면에서 노혁주 선수의 석점까지. 네, 선수들의 시도가 적네요. 다섯 번의 석점 시도 중에 하나만 성공한 거거든요. 자, 골밑에서 김동아의 득점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플로터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가져오는 LG. 베이스라인 공략 던졌는데요. 엔드볼입니다. 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죠. 크로스오버 이후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고 이거를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자, 이 장면에서 김대현 이준혁 던졌습니다. 석점 깔끔합니다. 이준혁. 네, 오늘 경기 두 번째 석점 슛이 나왔습니다. 염려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자, 우선 스텝백 이후에 이준혁의 석점 장면. 자, 셀레브레이션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 선수 본인이 제일 아쉽죠. 자, 패스 연결. 아, 볼 흘렀어요. 끊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득점을 올렸던 김동하. 네, 밖으로 빼줍니다. 김동하 백동작. 이준혁 오픈 던졌습니다. 깔끔합니다. 이준혁 빅샷이에요. 네, 지금은 빅샷이죠. 이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에 나온 석점이기 때문에 선수 개인 입장에서는 정말 짜릿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번 세레머니를 보여줬던